네, 이제 LG 트윈스 선수들이 캠프를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. 애리조나 캠프에 이어서 아마 귀국을 하고 6일 날 오면은 또 시차 적응을 해야겠죠.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휴식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시범 경기 준비를 하게 되겠는데, 또 따뜻한 남쪽에서 내려가서 늘 그래왔듯이 시범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LG 트윈스 선수들이 이 시범 경기와 캠프 사이에 제가 또 컨텐츠를 통해서 캠프에서는 어떤 투수들이 좀 주목을 받고 또 자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뭐 기사를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 나왔고, 또 시범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가 끝나고 이 시범 경기가 벌어지는 사이에 WBC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WBC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WBC 모드로 들어가서 아마 이 캠프와 시범 경기 사이 투수편, 야수편이 끝나고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WBC 프리뷰와 우리 선수들 또 어떤 부분들 준비되어 있는지, 또 상대팀 또 호주전, 일본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기들 프리뷰, 또 제가 일본전을 보러 10일 날 도쿄에 갑니다. 그래서 또 도쿄에서 현장에 또 분위기를 담아 올 거고요, 당연히.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한국에 13일 날 오거든요. 13일 날 아침에 오기 때문에 13일 날 열리는 또 중국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아마 체코전은 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보이거나 하면 일본 현지에서 리뷰 영상을 또 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우리 WBC에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LG 트윈스 선수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. 13일부터 이제 딱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중국전도 있지만 그날 NC전도 바로 이제 리뷰 영상 올라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. 이원화를 하면서 시범 경기가 시작되고부터는. 그렇기 때문에 양세장의 트윈스볼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늘 그래왔듯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투수편 캠프부터 계속 이제 염경엽 감독이 강조했던 키워드가 바로 5선발인데요. 5선발 경쟁. 일단은 4선발까지는 킬리, 플로코, 김윤식, 이민호로 생각을 해두고 있다. 그렇다면 선발 한 자리가 비는데, 지금 뭐 킬리랑 플로코, 이민호도 아예 미국에서 실전 투구에 들어갈 정도로 컨디션이 잘 올라온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역시 몸을 좀 따뜻한 곳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주 문제 없이 소화를 했고, 뭐 킬리가 늦어진 적도 있었고, 지난해에는 발목 부상도 있어서 이민호 선수하면 늦어진 적도 있었는데, 올해는 아마 시범 경기에 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세 선수 모두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김윤식 선수가 WBC 대표팀에 나갔기 때문에 남은 선발 한 자리를 두고 시범 경기에서 이 후보들이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바로 김유영, 강효종, 이지강, 김대현 선수인데, 요네 명의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기사나 영상이나 투구에 들어간 걸 봤을 때 김유영 선수와 강효종 선수 경쟁에서 조금 앞서 있고, 이지강 선수, 김대현 선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좀 피칭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이 5선발 경쟁, 일단은 한발 앞서 나간 선수들은 특히나 김유영 선수는 한 두세 발 먼저 앞서 나갔어요. 유력합니다. 그렇지만 강효종 선수도 좋은 컨디션이라는 거. 그래서 요두 선수와 함께 이지강의 김대현까지 5선발 경쟁하는 선수들을 보면 시범 경기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롱릴리프 경쟁입니다. 시범 경기 초반에 아무래도 선수들의 투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국내 선수들을 던지지 않는 선수들 먼저 테스트를 한다면 원 플러스 원 전략으로 2, 3이닝 정도는 선발 정원을 테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발 정원에서는 밀리지만 컨디션을 봤을 때뭐 구위나 구속이 나오는 선수들은 또 롱릴리프로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김유영 선수를 만약에 5선발로 쓴다면 이지강, 강효종, 임찬규, 김대현, 배재준은 다시 이제 롱릴리프 경쟁에 들어가야 되고, 또 선발이 빌때 이상영이나 손주영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선발에 5선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. 네, 그래서 선발 경쟁에 더불어서 롱릴리프 경쟁까지 하고 있으면
아무래도 뭐 2군에서 로테이션을 도는 선수 아니면은 롱릴리프로 선발 뒤에 붙여서 나오는 선수 이게 체질이다 싶으면 롱릴리프를 확정을 하는 거고 요 경쟁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던 선수들 위주로 보면은 캠프에서 일단은 유영찬 선수가 캠프 명단에 든 것도 굉장히 또 코칭 스태프에게 눈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이 캠프 연습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에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. 유영찬 선수가 체격 조건도 좋고 지난해 퓨처스에서 봤을 때 9위로 승부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. 그래서 유영찬 선수가 계속해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난해 이제 이지강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퓨처스 로테이션을 소화를 하면서 올해 선발 후보까지 경쟁을 했는데 유영찬 선수도 당장 1군에서 뭐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퓨처스에 꾸준히 나온다면 또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 한번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초반에는 투수들이 구속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벌써 152km를 찍은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 성동현 선수인데요. 성동현 선수가 네덜란드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멀티이닝 소화를 하면서 빠른 볼을 보여줬고 코칭 스태프에게도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우석 선수가 빠져서 구속 쪽이 좀 허전할 수가 있어요.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조금 고우석 선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또 성동현 선수가 또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면 시범 경기 또 보는 재미가 한층 더해질 것 같고 또 박명근 선수 신인 선수죠. 캠프에 유일하게 신인으로 참가를 해서 실전 피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. 불펜 피칭이나 실전 피칭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신인 투수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국내에 와서 던지는 거는 다르고 이번 시범 경기에는 관중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갈 거예요. 주말 경기엔 조금 있을 거고 이 관중들 앞에서 1군 경기장에서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박명근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박명근 선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불펜에서는 비밀 경기로 1이닝 무실점 깔끔하게 실전 피칭을 마친 조원태 선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 4명의 선수 지난해에는 1군에 많이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 올해는 이 캠프에서 다 투구를 완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쟁을 이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개막 엔트리 진입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은 추격조를 넘어서 필승조까지 추격조, 필승조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선수들입니다. 일단은 함덕주 선수가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함덕주 선수는 또 좌우 가리지 않고 체인지업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도 잘 던지거든요. 그래서 롱릴리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함덕주 선수 전천후 불펜 투수고 또 김진성 선수는 지난해에도 이제 시범 경기 때 이 정도 공이면은 정규 시즌 때 통하겠는데? 라는 구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시범 경기지만 이 선수가 몸을 좀 잘 끌어올린다면 우리가 초반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생각보다 덜 올라왔을 때 지난해처럼 김진성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투수 전향된 지 한 2-3년 정도 됐습니다. 백승현 선수가 이제는 1군 고정 엔트리에 진입에 도전을 합니다. 지난 시즌 사실은 초반에 살짝 가벼운 부상도 있었고 또 퓨처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군에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백승현 선수가 빠른 볼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정우영이나 고우석 이런 선수들의 공백이 있을 때 성동현 선수와 함께 또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이정용 선수도 군대에 가야 되니까 백승현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윤호솔 선수 상당히 기대되는 이적생 중에 한 명이죠. 잠실 버프 그리고 감량 버프를 기대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유니폼이 굉장히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윤호솔 선수가 살을 좀 계속 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넓은 잠실에서 투구를 한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LG 트윈스 셋업맨과 마무리가 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범 경기 때는 어차피 우리가 고우석이 있을 때도 시범 경기에는 고우석이 연투나 이런 걸 안 시키니까 잘 안 나오는 날에는 다른 투수들이 9회를 책임지고는 했는데 사실상 9회에 나오는 투수가 좀 더 필요합니다. 예, 그래서 고우석이 안 나올 때나 정우영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뒤쪽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투수가 확실히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우찬 선수. 이우찬 선수가 완전히 지난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줬죠. 올해도
벌써부터 구속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또 제구가 받쳐져 있고 또 비시즌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야구장에서 개인 훈련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우찬 선수가 계속해서 지난해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또 이정용 선수는 사실 고석 선수가 지난해 3연투 때문에 못 나왔을 때 마무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정용 선수도 좀 뒤쪽에 나올 수가 있지 않나. 여기에 뭐 윤호수 선수도 있고 김지성 선수도 마무리를 했었고 또 함덕주 선수도 마무리를 했었고 해서 그냥 9회에 올라온 투수로 누가 고석 없을 때 마무리다 이런 거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9회에 올라와서 깔끔하게 막아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우찬 선수, 이정용 선수는 사실상 정우영, 고우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범경기 기간에는. 자, 그리고 1군 캠프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퓨처스에서 몸을 만드는 투수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시범경기 때 올라올 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길게 던질 수 있는 자원 중에는 발목 상태 재활 때문에 가벼운 부상 때문에 퓨처스 캠프에 합류해서 몸을 만들고 있는 김영준 선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몸 상태 이상만 없으면 이 선수도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김영준 선수가 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오른손 불펜 투수로는 최지선 선수도 있고 송은범 선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정말 긴 재활 공백기의 끝이 보이는 임정우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구위형 왼손 투수인 김주환 선수도 아마 1이닝, 2이닝을 막아주는 릴리프 역할로는 또 대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4명 이외에도 또 육성 선수지만 퓨처스 코칭 스태프의 보고를 받고 또 올라와서 깜짝 활약을 할 또 시범경기 스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준비되는 대로 시범경기에 이호 선수들의 활약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 사이 애리조나 캠프에서 어떤 선수들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괜찮은지 또 어떤 경쟁에 들어갔는지 시범경기에서 이 경쟁을 이어가서 좋은 활약을 보일 선수는 누구인지 투수편 먼저 알아봤습니다. 내일 올라올 타자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